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데뷔 때부터 쭉 모노트리 팀이랑 계속 작업을 해오고 계신데 이번에는 거의 전곡을 다 같이 했어요. 그래서 작업 소감 어땠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개개인의 매력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개발 연습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자기 개발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. 네, 첫 번째 질문이죠. 네, 모노트리와의 그 작업 소감을 좀 먼저 이야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저 JS입니다. 네. 네, 이제 모노트리 이제 항현 PD님과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이제 제가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어드바이스 지적해주시고 제가 그걸 또 받고 또 어떻게 보면 노래적으로도 많이 늘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. 네. 왜냐면 곡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봐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되게 집중하고 재밌었던 뭔가 배우는 공부하는 느낌으로 되게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저는 요즘에 제가 부족한 좀 피아노 연습을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. 이게 이 두 번째 쇼케이스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피아노 연습하면서 계속 자기 개발하고 있습니다. 네, 첫 번째, 두 번째까지 알아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. 어, 좋아요. 좋은 거예요. 자, 또, 네, 어떤 개발을 했는지, 네. 네, 이유입니다. 이유? 컴백 준비, 그리고 춤 노래는 물론 연습하고, 이제 저희가 요즘 영상 편집에 관심이 생겨서, 팬분들에게 또 저희의 어플의 모습을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, 저희들끼리 영상을 찍고, 제가 편집하고, 인터넷에 올리고 하고 있습니다. 네, 영상 편집. 네. 오, 대단한데요. 네. 그냥 노래뿐만 아니라 또 영상에 또 음악뿐만 아니라 영상에 또 관심이 있는군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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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피디님? 맞습니다. 아, 그래요. 맞아요. 알겠습니다. 네. 좋아요. 이제 또, 네. 어떤 개발을 했는지. 네. 일단은 저희가 시간 날 때마다 개인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작곡을 꾸준히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모르는 것들도 이제 많이 물어보고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. 네. 자, 또 있어요? 또 어떤 기분 하고 있는지? 네. 네, 와이어스입니다. 네, 일단은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와서 모노트리 이제 팬들과 네. 이제 소감을 진짜 가족 분위기로 가족 같은 분위기로 저희와 함께 이제 작업을 하면서 많은 걸 알려주시기도 하면서 항상 저희와 이제 저희가 뭔가 어색하지 않게 노래 저희와 잘 어울리게 만들게끔 저희와 항상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네. 또 항상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. 그만큼 그래서 가족 같은 분위기로 좀 많이 풀어나갔던 것 같고 자기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랩메이킹을 이제 저의 곡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다른 곡들로 인해 네. 또 SNS에 올리기도 했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랩메이킹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네, 네. 함께 하고 있다.